9이닝부터 13이닝까지 단타, 공타, 그리고 2점짜리 공격. 약간은 아직 느슨하게 경기가 진행되면서 14이닝에 12대 19. 비껴치기로 대회전을 돌리겠다라는 거죠. 하죠.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좀 그림이 다르죠. 네. 공이 길게 나갈 것 같은데, 원 쿠션에서 투 쿠션으로 급격히 각을 꺾는 저런 회전력이 있어요. 일목적구 맞고 입사각이 수직이냐, 수직보다 예각이냐, 수직보다 둔각이냐. 여기에 따라서 공 변화가 굉장히 폭이 큰데, 이걸 엄청나게 많은 양의 회전을 가지고 조절을 한다는 면이. 그렇죠. 좀더 둔각 쪽으로 나갔는데, 네. 예, 각도 돌아오는 거 보면, 공은 또 막상 둔각을 무시한 그런 각도로 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찬스 만들었네요. 이 옆돌리기 다음 포지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배치죠. 지금 강동구 선수 장갑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면장갑이 아닌 것 같네요. 아, 저 장갑은 제가 좀 따로 개인적으로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저는 엄상필 선수나 또 경기도의 이종주 선수가 착용하는 장갑과 거의 비슷하게 봤는데, 네. 위에서 멀리서 봤을 땐 저도 네. 딱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옆돌리기 성공을 시키고. 바로 이제 정교한 옆돌리기죠. 백스윙의 크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 이런 공을 좀 허무하게 놓쳤었죠. 그래서 더욱더 집중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스트로크가 4구 경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을 섬세하게 다루는 거죠. 네. 근데 저럴 때 백스윙이 만약에 커버리게 되면은 같은 두께에 맞더라도 분리각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아주 강동국 선수가 아주 섬세하게 잘그 스윙 동작에서 잘 맞춰내고 있는 거죠. 남들이랑 비슷한 백스윙, 그리고 비슷한 속도와 비슷한 스트로크를 하더라도 강동국 선수는 워낙 파워가 좋다 보니까 분리각이 남들만큼 큰것 같진 않아요. 네. 백스윙의 크기로서 또 공의 구질을 잘 만들어내고 있고, 네. 또 각도까지도 잘 조절을 하는 거죠. 힘이 들어갈 땐또 뒤로 한껏 잡아당긴 상태에서 나가거든요. 좋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고 선수들마다의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이충복 선수는 뭐 스트로크 마스터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강동국 선수는 파워샷과 함께 아주 섬세한 단독 그렇죠. 두 플레이. 가지를 다 예. 동시에 잘 해결하는 선수죠. 최성원 선수는 신기에 가까운 경기 운영 능력. 경기 운영 능력과 또 탁월한 그런 정신력이 있죠. 네. 승부사 기질. 그런 것이 또 최성원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죠.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당구 팬들은 참 축복받은 거다라고 할수 다양한 있겠습니다. 선수, 개성들이 있는 선수들을 볼수 있는데, 네.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거의 이제 캐럼, 특히 쓰리 쿠션 부분을 이제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조금 뭐이 쓰리 쿠션의 전 단계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원 원 쿠션이 쿠션.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에겐 또 4구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어떤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공을 4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상대편 공을 맞추면 또 벌점이 추가되기도 한 그런 좀 흥미로운 게임이 있기 때문에 또 원쿠션의 어떤 에버리지는 좀 낮더라도 또 세계 무대에서 지금 큰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국만큼의 국력이 있었다면 4구가 국제식 경기로 펼쳐졌을지도 몰라요. 아, 그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예. 차이니즈 8볼이라고 해서 네.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또.
나아가서 그 차이니스 에이보를 뭐 아시안 게임 혹은 또더 나아가서 올림픽 그 정식 종목으로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아,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이에 뭐 9점을 지금 내고 있는데, 네, 그것도 다 굉장히 깔끔하게. 네, 완벽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러스2까지 성공시킵니다. 19점에서 시작한 득점이 29점까지 왔네요. 사실 19점일 때까지만 해도 뭐 사실 근소한 차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은 한 선수는 뭐 거의 30점이고 한 선수는 10점대 초반이고 경기가 확 벌어진 느낌이 있네요. 3구에서도 그렇고 4구는 더 특히 말할 것도 없지만 이 흔한 말로 이한 큐가 있다. 네. 그 어떤 종목도 한 번에 점수를 저렇게 많이 내기는 어렵죠. 한점 내지 농구에서 끽해야 3점이죠. 아,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깊게 들어오면서 득점 행진이 멈추게 됐습니다. 10점을 치고 자리로 돌아와 앉습니다. 강동궁 선수. 박정훈 선수가 17점을 뒤진 상태로 경기를 시작을 한 상태인데 지금 많이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네, 지금 비껴치기도, 네. 아, 두께 좋네요. 득점이 되기는 했는데 제이적 구와 다행히 떨어졌네요. 떨어지기는 했는데 좀 제한적이죠. 떨어져 있으면, 예, 빨간 공 오른쪽을 얇게 칠수 있다면 대회전이 있거든요. 아니면 저 멀리 있는 공투 뱅크샷, 뭐 뱅크샷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얇게. 약간의 하단을 이용해서 길게 대회전 괜찮습니다. 아, 짧게 구사했네요. 아주 얇게 쳐서 아, 이 에이. 방법도, 예. 하단을 줘서 길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저렇게 두께 하나만 잘 맞춰서 저렇게 짧게 구사할 것이냐. 아주 현명한 방법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두께에 대한 자신이 있다면 네. 지금 같이 해결을 하는 게 다음 공 만드는 데도 훨씬 더 유리하겠죠. 길게 쓰리 쿠션으로 공략하는 거죠. 방금 전에 그 아주 가까운 목적구를 해결하면서 득점을 시킨 게좀 추격의 발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네. 지금 배치 퍼펙트합니다. 그리고 다음 공도 네. 계속해서 득점 찬스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죠. 뒤돌리기냐, 되돌아오기냐. 네, 뒤돌리기 선택했죠. 내 공과 일목적구였던 키스 문제를 확실하게, 네, 잘 처리했어요. 뭐 이런데 8강까지 올라온 선수가 저 키스를 낼 확률은 뭐 지극히 낮죠. 그렇지만 키스가 분명히 있었던 공이었어요. 근데 박정훈 선수가 완벽하게 해결하는 모습, 그런 걸 보여줬죠. 5연속 득점. 이제 10점 차. 뭐 나도 한큐 있다. 뭐 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또 이렇게 네. 연속 득점이 끝나네요. 지금 같은 경우가 실제로 칠때 종종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의 속도감을 줘야지 투쿠션에서 쭉 회전 운동이 일어나는 것보다 네. 조금 더 위로 솟구치게 만들 수가 있었는데 너무 지나치게 회전 자체만 의존한 거죠. 약간의 그럴 때 속도를 거기다가 가미했으면 각도가 좀 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짧게 강동국 선수 5점 남았습니다. 아, 이런 공은 참 정교하네요. 그는 그 양을 정말 완벽하게 조절했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날카롭고 빠른 샷이 네,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지금 그 순간적으로 샷이 나가는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걸 지금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약간은 상단에 휘어짐도 좀 보였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깨끗하고 완벽한 샷이었네요. 네. 지금 배치는 네, 적중률을 많이 높여놔야 될 그런 배치죠. 왜냐하면 다음 공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예, 네, 역시 강동구 선수 이 월드컵 무대에 나가기 지금 계속 꾸준히 나가고 있잖아요. 네. 시드도 받았다 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저런 공의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예, 지금 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공에 맞춰서 힘 조절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노란 공이 참 좋은 위치에 있었죠. 아, 지금 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공을 먼저 맞추는 것보다 네. 뱅크샷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걸 뭐 알고 있는 거죠. 네. 굳이 공을 먼저 맞추는 것보다 지금처럼 넣어치기로써 각을 만드는 것이 내 공을 자연스럽게 보낼 수 있는 뭐 최적의 방법인 거죠. 대신 그런 길을 위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두께도 네. 쓸 필요가 있겠죠. 조금 놓친 부분은 있었지만 넣어치기만큼 자연스럽게 내 공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또 딱히 없죠. 돌아서 들어갑니다. 지금 이런 공은 양방향 공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공은 뭐 확실하게 빠지게 되면 뭐 다음 길이 있는 거죠. 예. 저런 공이 있어요. 근데 네. 어중간한 게 있거든요. 그 폭이 좀 넓은데 두 길을 다 보게 되면 가운데로 쏙 들어가면서 빠지는 경우. 그렇죠. 실력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그 가운데로 쏙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네. 이 공이 양방향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보려면 그것도 결국 실력이겠네요. 안목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당구를 늘 즐기시는 이제 동호인들 특히 이제 점수대가 20점 초반대까지만 해도 그 양방향의 그 폭을 너무 넓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하게 칠 수 있는 부분을 놓치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1점. 지금 포지션 플레이 확실히 보고 돌아간 거죠. 예. 살짝 꺾여 있어서 옆돌리기를 보나요? 옆돌리기를 보러 갔다가 네. 아니다 싶었는데 이러면 이제 노란 공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심 있게 볼 수가 있죠. 아, 걸리고 마는데요. 그렇죠. 천하의 강동국 선수도 저 처리에서 또 실수를 한번 보여주네요. 좀 더 두껍게 치려고 했어요. 네. 오히려 이번에 강동구 선수가 너무 이 배치를 세련되게 구사하려다가 네. 나온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확실하게 두껍게 치면서 끌었으면 훨씬 더 그렇죠. 하단 단점으로 예. 뭐 그 파워가 대구도 남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완성도 있는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1점. 네, 지금 배치 아주 자연스럽게 더블 쿠션 정석적으로 잘 처리했죠. 아, 입사각이 상당히 예민했네요. 예. 지금 두께를 그러면 아주 잘 친 거죠. 지금 배치 뭐 난이도에서 최상급의 배치죠. 이게 어디 떨어져야지 저게 들어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 이걸 3쿠션으로 네. 바로 봤네요. 근데 바로 저 위치는 딱 저 자리 이러고서
찍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뭐 찍었다고 해서 떨어뜨리기도 어렵지만 그 근처로밖에 보낼 수 없는 그런 공이죠. 들어가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원에서 투로 이제 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 갈 때도 계산과 다르게 꺾일 거고 쓰리 네. 쿠션에서 반사될 때도 계산과 다르게 꺾이고. 그렇죠. 저런 거 어떻게 보면 좀 초감각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배치죠. 스핀볼로. 아, 이 몸은 막판에 어떻게 한번 힘 한번 낼 수 있는 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조금 이목적구가 많이 붙어 있었던 게 어렵게 만들었네요. 일목적구를 칠 때, 수구를 칠 때 간결하면서도 에너지가 많이 실려야 스핀볼이 끝까지 성공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가끔씩 스트로크 되는 순간 힘이 좀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런 부분들은. 네, 그런 부분과 또 두께하고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노란 공이 또 속 좀 썩이겠는데요. 여기서 네. 완벽하게 방해를 했네요. 거의 뭐 어디서 나타났는지 거의 뭐 벽을 쳐버리죠. 아직까지도 왜 그랬을까? 네, 이해할 수 예. 없다는 듯한 그런 표정을 보여줬는데 참 당구는 평생을 노력해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앞돌리기로 길게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그 강동국 선수를 처음 봤을 때 강동국 선수가 중학교 3학년이었나? 그때 월드컵 예선전에 나왔거든요. 예. UMB 월드컵을 그때 서울 잠실에서 했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선수는 박승희 선수였어요. 그 선수하고 대접전을 벌이다가 중학교 3학년 때요? 네. 그 최고의 선수였던 박승희 선수를 이겼단 말이에요. 오. 그러면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그 강동우 선수의 그 순진하면서도 오로지 묵묵하게 자기 샷만 하는 그 그림을 그 장면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뭐 최성원 선수나 고 김경률 선수나 동년배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일찍 두각을 났거든요. 그렇죠. 최성원 선수, 김경률 선수 뭐 선수 활동을 그 당시에는 뭐 하지 않았을 때죠. 예.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완전 학생 때였으니까요. 뭐 젊은 선수라기보다 어린 선수였죠. 그때는 네. 중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근데 한국 랭킹 항상 1, 2, 3위를 다투던 박승희 선수를 그 이겼단 말이에요. 월드컵 예선에서. 정말 파란이었겠네요. 네. 대이변이었죠. 그런 선수가 지금 한국을 대표해서 세계 무대에 우뚝 쓴 그런 선수가 된 거죠. 선배로서 참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40점째 득점 빗겨치기로 성공시킵니다. 네. 박정원 선수는 이제 12점을 쳐야 승부치기를 노려볼 수 있고요. 네, 지금도 당점이 높지 않게 해서 어떤 그 각도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잘 만들어냈네요. 네. 안정적이죠? 네. 저 초구가 바깥면이 맞느냐 그 반대쪽 면이 맞느냐에 따라서 다음 공의 난이도가 극명하게 나눠지죠. 네, 안쪽으로 맞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네, 배치네요. 그 와중에 좋은 배치예요. 딱 이 정도 빨간 공이 저만큼 올라가는 정도로 쳐야 안으로 맞든 바깥으로 맞든 괜찮은 배치가 나오는 것 네. 같아요. 오, 흐름이 좋은데요? 네. 다시 한번 배치죠? 네, 똑같은 코스 혹은 바깥쪽, 반대쪽 코스 두 코스가 다 좋습니다. 아, 이번엔 방향을 바꿨어요. 네. 같은 쪽 방향을 계속 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거 짧은데요? 권재일 캐스터의 그 안목도 이제 상당히 깊어졌네요. 그냥 뭐 네. 계속 치던 게 익숙할 테니까요.
그래서 선수는 저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아, 물론 그렇죠. 네, 강동우 선수가 어떤 자신의 경기력에 썩 만족스러워하진 않았어요. 네. 확실히 박정훈 선수가 강동우 선수를 대적하기에는 조금 좀 역부족이었던 게 많이 보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강동우 선수라는 워낙 거대한 존재를 네. 만나서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위축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세계 톱랭커하고 경기를 하는 거나 뭐 똑같죠. 네. 10점의 하이런을 보여주면서 강동우 선수가 8강에서 박정훈 선수를 잡고 4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공타는 두 선수가 8개로 비슷한데 응집력에 있어서 강...